자루기 친구들 안녕. 가지 한번 만들어 볼까? 보라색 가지. 색깔 예쁘지? 필요한 자르는 보라색 그리고 진보라색 두 개 만들어 보자. 먼저 보라색은 좀 크게 떼야 돼. 그리고 두 개로 나누어 놓고 진보라색은 조금 작아도 돼. 자, 그럼 또 동글동글 조물조물 말랑말랑 아 잘 굴려서 가지는 길쭉하잖아. 손바닥에 놓고 아래 위로 길쭉하게 늘여주면 되는 거지. 동글동글. 그래서 또 하나 똑같이 길쭉하게 됐다. 그 다음 진보라색은 동그랗게 눌러서 조각하는 칼로 꼭지를 만들어줘야 돼. 요렇게 이렇게 세모나게 잘라서 떼어주면 된다. 그래서 가지 위에 붙여주는 거야. 그리고 꼭지를 달아주고. 와, 제법 잘 만들어졌는데 어때? 너무 쉬웠지? 어렵진 않았지? 자, 완성! 다음에 또 만나! The cheese stands alone.